네, 어제 대규모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장급 인사를 한지 9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인사가 있다는 점, 또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사장급 인사를 대규모로 했다는 점, 다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지시한 뒤에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 중에 인사 발표가 나서 예정된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상경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총장의 손발이 되는 참모, 검사장급 참모 6명도 임명 8개월 만에 전부 교체했다고 합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했다고 하는 성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친윤 핵심으로 불리우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앉혔습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좀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절대로 진실을 감춰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특검법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 야후 사태를 두고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반일몰이를 했다는 것입니까? 일본 총무성이 행정조치로 사실상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지 않고 이것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매번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어제에 이르러서야 우리 기업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또 거기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다린다. 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이래 우리 기업의 입장을 기다립니까? 어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의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한다면 그게 월권이다 이런 답변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안 강화 조치, 또 무슨 과징금 처분, 이게 정상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자본관계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 이것이 초법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자기 지분을 일본에 다 빼앗기고 기업을 넘겨주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일 아닙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의 반시장적인 요구와 제재에 대해서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에도 촉구합니다. 즉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과방위, 외통위, 또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난데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정부 여당에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정부 여당이 이것을 촉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위헌 운운 해야 되겠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지원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한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헌 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 여당은 손가락만 가리키면서 위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그 무슨 논란이 있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위헌이냐 아니냐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말고 지금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까 국회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